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바냐바라밀 주거니 바꾸니 하겠습니다. 마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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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잘 나가는 것도 한때요. 잘 나가는 것도 한때요. 못 나가는 것도 한때다. 못 나가는 것도 한때다. 잘 나갈 때 복 닦고 잘 나갈 때 복 닦고 못 나갈 때 도 닦자. 마바냐 바라밀. 네, 오늘은 승가의 노래 61쪽이죠. 27번 단락 본래 면목. 드디어 본래 면목 화두가 나왔습니다. 본래 면목. 도명선사가 6조를 대유령에서 배웠는데 6조가 말하였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네, 도명선사가 육조를 대유령에서 만났다. 육조 스님이 이제 행자로 있다가 의발을 전수받아서 이제 야반상경에 도망을 갑니다. 왜냐면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800명이나 있었어요. 스님들이. 신수대사를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800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출가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행자가 법을 의발을 줬다는 것은 이제 달마 조사에게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사와 바로 이거를 의발이라 그래요. 그거를 줬다는 것은 법을 전수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좀 사단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조 홍인선사께서 야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의발을 갖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 스님들이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쫓아옵니다. 의발을 뺏으러. 그 중에서 제일 앞장으로 쫓아온 스님이 바로 도명스님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쫓아와서 대유령이라는 이제 고갯마루에서 큰 산 고개를 령이라 그러죠. 대관령 뭐 이러듯이 대유령이라는 큰 산에서 이제 마침내 따라잡죠. 그때는 아직 육조 스님이 아니고 사실은 말하자면은 그 노행자. 행자였어요. 행자. 성이 노씨야. 그래서 노행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쫓아오니까 노행자가 딱 보니까 저 뒤에서 쫓아오거든. 그래서 이제 의발을 바위에다가 이렇게 옆에 있던 큰 바위에다 올려놓고 예, 저 뒤에 가서 숨죠. 딱 보니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잡히면은 잘못하면 맞아 죽겠어. 그래가지고 나를 쫓아온 거는 이 의발 때문에 쫓아온 거니까 의발을 일단 놓은 거예요. 놓고 뒤로 가서. 그래서 이 도명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의발이 있길래 이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위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꼼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도대체 행자가 아직 삼익의 비국에도 안 받은 행자가 의발을 가져갔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건. 훔쳐간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해서 쫓아왔는데 이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걸 보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그 해능 스님이 이제 숨어져 있는 쪽을 향해서 제가 여기 온 것은 의발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고 법을 듣고자 함입니다. 이제 개과천선. 원래는 의발을 빼앗으러 왔는데 이제 이런 어떤 이적을 보고 아 이거 뭐가 있긴 있구나 하고 이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전환. 그래가지고 법을 듣고자 함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노행자가 앞으로 나왔죠.
그러자 이제 이 스님이 노행자한테 절을 합니다. 법을 한마디 법을 일러주소서 하고 이렇게 절을 하니까 잠시 이렇게 있다가 자 마음을 그러면 모든 열을 다 쉬고 반연을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쉬어버리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하고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주 짤막한 법문이죠. 그냥 계속 하나요.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하고 요 네 줄 개송 하나를 딱 전해줬는데 이걸 듣고 이 도명선사는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명선사가 이제 노행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말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게 바로 불사선 불사. 보통 이제 우리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개송에도 재앙막작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선 봉행 묻 선은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의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면 시제불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자정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앙막작 중선봉행까지는 잘 아는데 자정기를 잘 몰라. 그걸 설명을 자세히 잘 안 해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속에서 자정기예요. 악행을 하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선행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세 번째 고급반이면 고급반.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예, 우리가 이제 선악이라는 개념은 이분법이라 그랬죠. 이분법은 상당히 그 인간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다 그랬죠. 다른 사람이 다 욕을 해도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해도 내가 해코지 당한 적 있고 나를 무시해서 뭐 기분 나쁜 적 있으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침하고도 통하죠. 소크라테스가 사람을 죽이는 게 선이냐? 악이냐? 악이지. 사람을 속이는 게 선이냐? 악이냐? 악이지. 그럼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전법으로 김한전술로 왜군들을 속여서 임진왜란한테 한꺼번에 수만 명을 죽여버렸어. 선이냐 악이냐? 선이지. 아까는 죽이는 것도 악이고 속이는 것도 악이라든지 지금은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을 속여서 김한전술로 한꺼번에 수장을 시켜버렸는데 그게 선이야? 그건 선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선이냐 악이니 그딴 이분법 견해 그만두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딱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육조 해능의 이게 노행자의 개송이 아주 딱 맞아떨어져요. 똑같아요, 결국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왜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끝이 안 난다 이거예요. 서로 자기 입장에서 선이고 타인의 입장에서는 악이고. 그래서 이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근데 본래 면목을 찾는 게 바로 자정기예요.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한다. 이 불교에서 개송에서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주로 공이라는 공. 마음이 공해지면 이거예요. 마음이 공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자정기. 그러니까 선이니 악이니 뭐 나니 남이니 이익이니 손해니 중생이니 부처니 나눠지면 이제 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뭔가 분별심이 있는 거죠. 공하다는 건 분별심이 쉰 상태.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이것은 이제 보통 화두를 줄 때는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얘기하죠. 부모에게서 아직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거 봐.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일까? 이런 거죠.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 면목이? 자, 그 어떤 스님이 화두를 들다가
아씨, 아무리 들어도 이게 머리만 아프고 답이 안 나오니까, 아유, 조금 쉬엄하자, 쉬었다 하자. 그리고 장터에 나갔어요. 시장터에서 이제 사람들 구경하면서 다니는데, 한 군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좀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둘이 싸우는데 멱살잡이를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말리니까 이제 뜯어놨어요. 좀 있다가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 참, 면목이 없네 하고 이제 사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참, 어떡하다 이렇게 됐나. 내가 면목이 없네. 그 말을 듣고 깨졌어요. 본래 면목을. 본래 면목은 뭐다? 무면목이에요. 면목이 없어요, 본래. 본래 정해진, 고정된 실체로서의 면목. 면목이라는 건 얼굴하고 눈이라는 소리예요. 얼굴 면자에 눈목자죠. 그러니까 모습, 이런 거죠. 본래 면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다. 없는데, 고정된 실체로서의 면목은 없는데, 지금 이 면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것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의 답은 이것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이제 못 알아들으면 안행 비직 하고 이제 설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책을 쓸때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본래 면목은. 근데 이거 뭐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나?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그냥 안행 비직이라고 쓰는 거예요. 글자로 굳이 표현하자면. 근데 글자로 표현한 것도 이미 한 다리 건넌 거라.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요. 고정된 면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면목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면목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그럼 이 면목이 뭐냐? 안행, 비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다. 정해진 면목이었기에 어떠한 면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면목이다. 눈은 옆으로, 코는 우뚝. 또는 뭐 다리는 땅으로, 머리는 하늘로. 똑같은 말이에요. 다리는 땅으로, 머리는 하늘로. 눈은 옆으로, 코는 똑바로. 이건 굉장히 친절한 거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사들은 원래 친절하지 않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매달려. 안행비직이 진짜 답인 줄 알아. 진짜 답은 안행비직이 아니죠. 뭐예요? 그 이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말을 붙인 거예요. 진짜 답은 안행비직이 아니에요. 한 꺼풀 덮어준 거예요. 자, 바람과 깃발. 육조 해능대사가 인종법사의 회상에 있을 때, 두 스님이 바람과 깃발을 보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였고,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였다. 이에 육조가 말하였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그러자 두 사람이 깜짝 놀랐다. 이제 육조 해능 선사가 이제 그 행자로 있다가 의발을 가지고 남방으로, 남쪽으로, 지금 말하자면 광동성, 그 중국의 남부,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몇년 동안은 그냥 숨어 살아요. 이렇게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뭐 내가 뭐 의발을 전수받았다느니 이런 말 절대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사냥꾼들 속에서 숨어 살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냥 제가자의 모습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몇 년이 지난 후에 여기 이제 인종법사의 그 회상, 그 절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있을 때 어떤 두 스님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걸 보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다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이게? 못 듣던 얘긴데? 하고 이제 그 인종법사가 불러다 얘기하죠. 그대가 그러면 혹시 몇 년 전에 그 5조 홍인대사의 의발을 노행자가 가지고 갔다는데 그대가 혹시 노행자 아니냐 하고 추궁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자기 신분을 밝히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머리 깎고 이제 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스님이 된 건 이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행자였고 또 행자로 있다가 속세로 또 가서 속세에서 그냥 살다가 제가자로 살다가 이때 이제 비로소 머리 깎고 이제 출가를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런 일화를 운문고가 보설할 때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운문고는 이제 운문선사 대종고, 대종고를 운문고라고 그래요. 대종고 스님이 보설 널리 설한다. 이걸 보설이에요. 넓을 보에 설할 설자. 널리 설할 때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다 뭐다? 스토리텔링이에요. 화두는 스토리예요. 이야기 화자의 머리 두자죠. 그 스토리텔링을 스토리를 실마리로 삼아서 법을 깨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두는 다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일단 스토리에 푹 빠졌다가 어느 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견성이에요. 요새 말로 맞줄여서 말하대.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 이게 이제 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왔을 때 뭘 알게 되냐면 아 자기가 그 들어있던 머릿속에 생각한 이 세계가 스토리였구나. 가상현실이었구나. 스토리라는 게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에서 진짜 현실로 툭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달다. 얘기했죠. 달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바타구나. 이걸 몸과 마음은 아바타의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갑툭튀를 해야 돼. 빠져들어갔다. 저거 진짜 있는 줄 알고 빠져들었다. 툭. 진짜에 빠져들었다. 툭. 갑툭튀. 그래서 아바타가 가상현실에 빠져있구나 하고 마바냐 바라밀 하면 튀어나오는 그 패스워드가 마바냐 바라밀이에요. 그 마바냐 바라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패스워드가 뭐였지? 뭐였더라? 아바타? 아닌데? 그거는. 아바타 명상은 일단 대면 관찰을 해서 딱 이 가상현실에 딱 붙어서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있는 놈을 일단 좀 띄워놓는 거예요, 이게. 분리. 가상현실이야, 이거. 아바타가, 강설한다. 툭 띄워놓고 본래 자리로 확 전환시키는 거는 마바냐 바라밀. 딱 하는 거.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패스워드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법문할 때마다 마바냐 바라밀을 뭐 열 번 염하거나 주거니 받거니 하거나 어디 가서 할 때도 그래요. 요새도 뭐 심심치 않게 이제 외부 법문을 많이 하는데 언제 어디 가서 하든 무조건 처음에는 그냥 합장하고 마바냐 바라밀 열 번 염하고 시작해요. 그게 왜 그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패스워드. 이게 관세음 보살님도 이 패스워드를 가지고 다니고 부처님도 이 패스워드를 염하세요. 그래 우리도 이걸 염해야 갑툭튀가 가능해져. 툭 이제 마바냐 바라밀의 세계로 푹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운문 이게 고 대종고 스님이 이 스토리를 들어서 또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노장에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 스님이 장삼 소매를 흔들어 바람을 내는 신용을 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이 먹고 하고 되물었다. 예. 뭐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하는데 마음이 움직인다 하니까 그게 도대체 뭐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거예요. 과거에. 그랬더니 어떤 노스님이 딱 이게 장삼이죠.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장삼 마침 입어서 잘 됐다. 이랬다 이거예요. 이게 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장삼이 자락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마음이 움직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비유를 든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 노스님도 대단한 노스님이에요. 예? 말로 설명하기 이전에 말 이전에 움직인다. 이게 뭐 이게 벌써 그냥 이걸로는 이거야. 이거지. 뭐 대단한 거죠. 아이고 아이고 사람을 겁나게 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구나. 어떤 이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결정코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항상 배우는 이들에게 묻는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어찌하겠는가? 여기에 어찌 눈을 깜빡일 짬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대종거 선사가 이 가나선의 종장이에요. 가나선, 화두를 두는 선의 방식을 주창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중화, 보급시킨 분이 바로 이 대종거 스님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여기다가 딱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오, 야, 이거 한마디 딱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럼 마음이라는 게 또 뭐 있나?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어찌하겠는가? 여기 어찌 눈을 깜빡일 짬이 있겠는가? 하고 아주 단도리를 확실히 해준 거예요. 후학들이 이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그냥 딱 끊어버렸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럼 뭐야? 뭐지? 이걸 또 알아들어야 돼. 우리 저 여러분 금강경 읽으면은 금강경을 이해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즉비 심형논리. 이걸 알아야 금강경을 이해하고 이거 알면은 금강경이 정확히 파악이 돼요. 아바타라는 말하고 즉비심형. A는 즉비 A요, 심형 A라. 이걸 알면은 금강경이 쉬워지고 이걸 모르면 맨날 읽어도 알쏭달쏭. 뭐 중생 어쩌고 뭐 부처 불법도 뭐 불법이 아니니라 뭐 삼천대천세계는 뭐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라 뭐 계속 나와요 중생. 이거를 알아요. 따라해 보세요. A는 곧 A가 아니오. 이 그 명칭이 A일 뿐이다. A일 뿐이다. 이 소리예요. 야. 명칭이 A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다 다 들어가요. 중생 넣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오. 그 명칭이 중생일 뿐 이거예요. 부처는 곧 부처가 아니오. 그 명칭이 부처일 뿐. 삼천대천세계는 곧 삼천대천세계가 아니오. 그 명칭이 삼천대천세계일 뿐 이거예요. 예, 다 여기 다 들어가요.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깃발은 곧 깃발이 아니오 그 명칭이 깃발일 뿐. 또 바람은 곧 바람이 아니오 그 명칭이 바람일 뿐.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정신적 존재잖아요. 정신적 존재는 하여튼 물질적 존재건 정신적 존재건 모든 존재는 이 공식에 갖다 놓으면 다 풀려요. 마음은 곧 마음이 아니오 그 명칭이 마음일 뿐 이거예요. 예. 부처는 곧 부처가 아니오 그 명칭이 부처일 뿐.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오 그 명칭이 중생일 뿐. 뭐 부처 중생 마음 불법은 곧 불법이 아니오 그 명칭이 불법일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존재는 공한 거다라는 말을 금강경에서는 딱 이 즉비심형의 논리로 A는 곧 A가 아니오.
이 명칭이 A일 뿐, 그 명칭이 A일 뿐 이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이 소리예요. 모든 존재는 유명 무실의 한마디로 이게 이게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존재는 명칭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명칭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무슨 현실?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삼천대천세계는 그 삼천대천세계가 아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삼천대천세계는 없고 다만 그 명칭이 삼천대천세계일 뿐. 그러니까 가상현실이죠. 나는 곧 내가 아니, 워로는 곧 워로가 아니요. 그 명칭이 워로일 뿐이에요. 그 워로는 뭐다 그러면? 아바타.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요. 다. 자기 본명을 넣어서 A는 곧 A가 아니요. 그 명칭이 A일 뿐.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저 논리를 모르면, 저 논리 구조를 모르면 금강경이 말썽다시 뭔 소리야 이게 하고 저것만 알면은 이제 오늘 한번 가서 금강경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 쉬워. 아, 아바타는 소리구나. 아, 가상현실이란 소리구나. 실체가 없고 명칭이 있을 뿐이라는구나. 모든 존재가 그걸 맨 마지막 개송으로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여러 여겨져 능장여시관. 응당이와 같이 관찰하라로 마지막에 저거를 뭉뚱그려서 개송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비시명. 저 논리 구조를 알면은 금강경이 되게 쉬워지고 저거 모르면 알쏭달쏘. 뭐 이 소리가 저 소리 같고 뭐 중생. 중생제도 중생제도 하지만 중생이 없는이라 나오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불교 박람회 가서 강연했을 때 강연 끝나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한 고사님이 스님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위대한 부처님이 왔다 가셨는데 어째 아직도 중생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중생이 이렇게 고를 겪고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중생 제도가 다 안 된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왔다 가셨는데 왜 중생 제도가 안 됐느냐 이 소리예요. 그 금강경을 저걸 모르는 거죠. 중생은 중생이 아니오 명칭이 중생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무변 서원도 하고 사원 할 때 하죠.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중생은 없어요. 자성에서 지금 게임하려고 그냥 아바타를 중생 아바타를 다 양성 이렇게 생성해 가지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해탈 게임.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해탈할 생각을 낼까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고만 좀 고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아유 나 더 할래요. 더 놀래요. 게임에 애들 들어가면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는 것처럼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하겠다는데. 그래서 중생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전법전법하지만 전해줄 법이 없는 것. 이것을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행불이다. 이 소리죠. 하물건. 그러니까 결국 답은 됐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어째서 그러냐. 사실은 바람이라는 것도 유명무실. 바람, 깃발, 마음 이거 다 유명무실한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TV를 보는데 TV 속에서 막 그 태풍이 불어 막 그래가지고 나무가 막 흔들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걸 이제 TV를 드라마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냥 TV 안에서 움직일 뿐이지 진짜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 가상현실이에요. 스토리텔링이라니까. 믿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스토리텔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잘안 믿어지죠. 나도 가끔 잘안 믿어지는데 이거 진짜 아니야? 나도 좀 오락가락 하는데 믿어질까 하나? 이게 지금 아바타고 여기가 지금 스토리텔링이고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 속에서 해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제 계속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한 물건 육조께 선언할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며 검기는 칠과 같다. 활동하는 사이에 항상 있으나 활동하는 사이에서 거두어들일 수 없으니 그대들은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네. 이제 육조 해능 선사께서 한 물건, 일물,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게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며 검기는 칠흑과 같고 활동하는 사이에 항상 있는데 어떻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두어들일 수 없으니 그것을 그대들은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여러분 뭐라 부를 거예요? 무엇이라 부를 거야?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책에서. 이게 결국은 무엇이라 부르겠는가라는 말이 이먹고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답이? 이것뿐. 이것뿐 해야 되는데 거기 또 신회라는 사미가 나서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근원이요. 신회의 불성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안행비직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사실 안행비직도 안 맞는 말인데 거기서 더 머리를 굴린 거예요. 부처님의 근원, 또 신회, 자기 자신, 저의 불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벌써 이제 네 다리, 다섯 다리 건너간 거예요. 이제 쭉 이게 완전 이제 근본에서 확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에 육조께서 두어 방망이 때리고 말하였다. 나는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어찌 근원이니 불성이니 하는가. 그대는 뒷날 몇몇 사람의 스승이 될지라도 아르마리로 따지는 종사밖에는 되지 못하리라. 아르마리 지혜 종사에서 알지자 이해할해자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스님밖에는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택 신회 선사가 근데 나중에 이제 육조 스님의 사상을 알리는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근기는 하택 신회랑 비슷하거든요. 뭐 이렇게 불성이다, 뭐 부처님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알지 이것뿐이라는 말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 잘. 여러분이야 되니까 좀 알아듣지. 그동안 단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알아듣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지? 그냥 이 한 물건이 바로 불성이야. 그러면 아 불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택 신회가 사실은 이 선을 대중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글로 쓰고 책으로 써서 많이 그래서 큰 역할을 했는데 그와 더불어 이제 선에 대한 오해도 생겨났지.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오해, 착각. 이게 진짜 선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도 할 수 있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 뭐 그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고 불성이니 뭐니 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대지르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중생들이 근기가 여러 가지 종류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초등학교 선생도 있어야 되고 중고등학교 선생도 필요하고 대학 교수도 다 필요하죠. 대학 교수가 제일 뭐 수준이 높다 그래서 그러면 중고등학교 선생 다 없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야 보니까. 해인신이 송하였다. 한 물건이라 해도 벌써 맞지 않거늘 어떻게 근원이니 불성이니 하리오. 이리저리 사물에 응하는 일 어김없으나 동작하는 사이에서 거둘 수 없네. 살아서 팔팔하고 검어서 깊고 깊구나. 여러분에게 묻노니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거든 미륵을 만나기까지 기다려라. 네. 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려서 미륵불이 오실 때를, 강림하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뿐. 색즉 시색이다. 손뼉 치는 놈이 누구라고? 원상을 그리는 놈이 누구라고요? 됐네. 더 이상. 넘어갑니다. 28번. 도 있는 자가 얻는다. 길주 지성선사에게 육조가 물었다.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보이는가? 항상 대중에게 당부하시기를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함을 관찰하고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함을 관찰하는 것은 병이지 선정이 아니다. 오래 앉아서 몸을 구속하는 것이 진리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의 개성을 들어라. 태어난 후에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고 나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네. 원래 냄새나는 뼈 무더기거늘 무슨 공덕과 허물이 있겠는가? 이제 그 길주 지성선사, 지성선사는 원래 이제 신수대사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 하도 남방에서 육조 스님이 도노법문을 설한다고 하니까 이제 스파이로 온 거예요. 말하면 가서 좀 한번 좀 들어봐라. 뭐라고 도대체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좀 내가 직접 갈 수는 없고 체면상 그대들이 좀 왜냐하면 신수대사는요 그 당시 황제들의 스승이었어요. 자그마치 세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국사급이죠. 대단한 정도였고, 그러니까 수도 서울에서 황제의 스승이었고, 해능 선사는 저 남방, 요새 말하면은 뭐 저기 밑에 뭐 전라도나 경상도에 어디 좀 그런 한 지방에서 법을 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황제가 좀 와서 법을 장안으로 와서 수도로 설해달라고 그 표까지 내렸는데도 핑계를 대고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는 궁금해지는 거죠. 야, 도대체 뭐, 만약에 서울에 와서 법을 설하면 나도 좀 들어볼 텐데 불러도 안 오지, 황제가 불러도 안 오지. 좀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 좀 가서 지성 선사한테 가서 좀 듣고 와라. 듣고 와서 나한테 전해다오. 이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성선사가 육조를 마침내 만나서, 듣고 와서 좀 전해다오 하고 제자들을 보려면은 이놈들이 안 와. 거기 가서 그냥 함흥차사야. 더 궁금해지는 거야, 이제. 아, 이거 뭐야, 도대체. 왜냐면은 자기 제자였는데 거기 가서 법을 듣고는 해능의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완전 격이 다르구나. 격이 다르구나 하고 그냥 해능의 제자가 돼버리니까 안 오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 지성선사도 해능의 법을 듣고는 그냥 거기에 막 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물은 거죠. 그대의 스승, 그러니까 과거의 스승 신수대사는 뭐 어떻게 가르치나 하고 물어봤더니 대중에게 항상 당부하시기를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함을 관찰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 뭐 장좌불화 말하자면 장좌불화를 권장하고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요새도 많은 명상 단체나 뭐 참선하는 데 가면은 저 마음을 관찰하 고요하게 가라앉혀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되도록이면 좀 오래 앉아서 수행을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신수가풍인 거예요.
그럼 해능가풍은 뭐냐? 마음을 머물러서 고요함을 관찰하는 것은 병이지 선정이 아니다. 그 마음과 몸을 오래 앉아서 몸을 구속하는 것이 진리에 무슨 도움이 돼? 마음과 몸을 붙들어매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과 몸은 붙들어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잠시 뭐 또는 뭐 억지로 해서 조금 오래 붙들어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계속 흐르거든요. 재행부상. 모든 존재는 변한다. 마음도 흐르고 몸뚱이도 변하고. 그래서 그냥 이 변하는 거를 관찰해야지 아바타의 현상으로 관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변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그냥 아바타가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게 선정이지 이걸 그냥 막 붙들어매서 흔들리지 않게 막 꾹 눌러두면은 압석, 바위로 눌러듯이 눌러두면은 이게 나중에는 팍 더 오히려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후에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장접으라 오래 앉아 있어야 돼. 눕지는 못해. 죽고 나서는 누워서 앉지 못해. 죽어서 이제 관에 누워가지고 못 앉죠. 그래서 이 냄새 나는 뼈 무더기, 몸뚱이는 이 냄새 나는 뼈 무더기인데 거기에 무슨 공덕과 허물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진정한 공덕은 몸뚱이나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몸뚱이나 마음은 아바타이기 때문에 아바타의 공덕과 허물은 다 공허한 거예요. 그 요 말하면 좀 오해가 할 것 같아. 내가 많이 아끼는데 뒤에 저기 보면은 앞에 보면은 12쪽에 승가의 노래 12쪽에 가섭존자의 가섭부처님 개송 있죠? 가섭부처님은 현재 현겁의 세 번째 부처님입니다.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은 그 본성이 텅 비어서 본래부터 태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다.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로 생긴 것이다. 아바타에는 죄도 없고 복도 없다. 이거 왜?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아바타에는 죄도 없고 복도 없다.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궁극적으로 가면 아바타에게는 죄도 없고 복도 없다. 그럼 막살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막살면 어디 간다? 깜빵 가요. 금생엔 깜빵 가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누가 가 그 대신? 아바타가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아바타라는 걸 자기가 확실히 그 자기 체화시키지 못하면 거기도 진짜 내가 가는 거예요. 깜빵도 아바타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는 거고 지옥도 진짜 내가 가는 거예요. 지옥도 원래는 가상현실인데 지금 이 세상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도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상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지옥과 천당이 다 뭐다? 가상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조작일 뿐이다. 그래서 그 경지를 터득했으면 죄도 없고 복도 없는 거지만 그 경지를 터득하지 못하면 죄도 있고 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일 뿐인데 거기에 뭐 죄가 있고 복이 있겠느냐. 지금 이 고급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오해가지 않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이 몸과 마음을 선용하는 거, 그게 또 중요한 거. 죄도 복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이거를 선용하는 거, 그게 바로 행불이에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몸과 마음은 아바타. 몸과 마음은 아바타. 죄도 복도 없지만, 죄도 복도 없지만 이걸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이 행불이다. 마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라밀.